네, 수정쌤. 네. 제가 폴댄스를 해보니까 근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폴댄스에서는 어떤 스트레칭을 하나요? 스트레칭을 하면서도 근육 운동을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 거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천천히 폴 옆에 쓰신 상태에서 오른발을 오금 부분을 폴에 대주실 거예요. 뼈를 천천히 접어서 허벅지 힘, 옆구리, 복부 그리고 반대쪽 엉덩이, 양쪽 엉덩이 힘까지 다 들어가게끔 잡아주실 거예요. 그러면 하체는 근력을 같이 동반하면서 상체는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. 왼손은 골반, 오른손은 천천히 쭉 늘려주실 거예요. 일어나실 때 크게 내리면서 옆구리 힘으로만 일어나실 건데 보통 일어나시면 여기까지 일어난 게 일어나는 거예요, 그렇죠? 근데 옆구리로만 일어날 거예요. 그럼 다시 연결. 다시 일어날 때 마찬가지. 셋. 보통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그리고 좀 많다 싶으면 열 개 정도까지 가는데 일단 지선 씨가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볼게요. 네. 천천히 쓴 상태 오금 부분 걸고요. 그렇죠. 천천히 왼손 골반. 오른손 천천히 버틸 수 있을 만큼 쭉 나갈게요. 천천히 하나 맞나요? 둘. 일어나실 때는 팔 부분만 일어나고 상체 옆구리로만 쭉. 그렇죠. 오, 네네네. 다시 그대로 연결 갈 거예요. 둘. 아이고. 그렇죠. 셋. 두 개만 더 갈게요. 넷. 그렇죠. 다섯. 유지하고 엉덩이 힘 풀리지 않게. 업. 오케이. 천천히 내리시고 반대쪽 한 번만 갈까요? 양방향. 반대쪽이요? 네. 그렇죠. 이제 한번 이쪽 방향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. 엉덩이 밀어내면서 옆구리 더 내려가실 수 있어요. 지금보다 더. 하나. 업. 둘. 이렇게 눈빛을 업. 셋. 업. 넷. 그렇죠. 힘 풀지 않은 상태 유지하면서 업. 다섯. 업. 오케이. 천천히 양손 잡고 다리 풀어주고. 어때요, 느낌이? 옆구리가 시원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파요. 네. 이게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효과도 좋고 동시에 짧은 시간 안에 버닝 운동이라고 요즘 하죠. 딱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. 지선 씨가 또 와주신다고 약속만 해주신다면 제가 더 많은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정말요? 네. 지선 씨, 오늘 동작이 엔젤이잖아요. 네. 이제 우리 오늘의 동작을 한번 배워봐야죠. 일단 엔젤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동작이 하나 있어요. 뭐죠? 사이드 펜슬이라고 하는데요. 사이드 펜슬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에 서서 몸을 일자로 서 있는 거.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거 보고 펜슬이라고 그래요. 그거부터 해서 연결해가지고 엔젤까지 설명을 일단 한번 해봐드릴게요. 네. 그리고 다시 지선 씨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천천히 앵클 클램 올라가서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. 밸런스 스킨 시작한 상태. 앵클 클라임. 자, 지선 씨 이 상태에서 왼손이 바로 위로 올 거고요. 오른손이 구스. 몸이 일자로 뜰 거예요. 오른발 오금, 왼발 뒤에. 오른손, 왼손 땡겨서 겨드랑이 끝까지 들어갈 거예요. 양손 놓게끔. 그러면 왼손을 바깥쪽으로 열어주면서 크게 원 그려주고 오른손 탭, 왼손 허리 뒤에 오른발 파세만 만들어주세요. 그대로 뒤로 열고 오른손 천천히 내려놓을게요. 양 무릎 잡은 상태 만세! 천천히 왼손 뱉고 천천히 다리 풀어주셔가지고 내려오시면 끝이에요. 에어워크보다 조금 더 복잡해 보였고 좀 더 어려워 보였어요. 보기에는 그냥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봤을 때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동작인데 저걸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봤을 때는 좀 복잡했죠. 오늘 일단...